9월 15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단상에서 페스티벌 수상자들의 공연으로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사단법인 강원도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인제군 장애인단체 연합회가 주관한 장애인의 날 기념식이 강원도 인제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다가 3년 만에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만나서 같이 함께 하니까 밤에도 새롭고 내년부터는 보다 좀더 확장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행복한 페스티벌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23회 강원도 장애인 복지대상 시상식, 제4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 그리고 전날에 진행한 제3회 강원도 장애인 행복 나눔 페스티벌 시상식 또한 함께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생활수기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각각 나누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처음으로 참가 되었는데요. 처음 왔었는데도 많이 느끼고 알차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의정부 시청 앞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이 지난 7일 사회복지의 날 진행되었습니다. 캠페인은 사전 예약제로 선착순 70명이 예약해 39명이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헌혈증 기부도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사랑 실천입니다. 헌혈을 우리 의정부가 32개 시군에서 3회 정도로 많이 하고 있으시지만 대부분 헌혈하시는 분들이 젊은 층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헌혈을 하시게 되면 몸이 더 건강하다고 입증됐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혈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명지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 지사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이 캠페인은 의정부 시민의 생명사랑 나눔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순천시 의회 정광현 의원이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순천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순천시 고독사 예방에 한 걸음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광현 의원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즉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찾아보다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전남에도 많은 시군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는 이 조례안이 없어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생활 지원과 심리, 정신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포함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순천시 의회는 고독사 사전 예방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를 순천시와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올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